개인적으로 또 인플루언서 전화하고 축구 중계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목이 좀 자주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모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정 안 와서 목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약간 질투하시는 분도 있고. 제가요? 같이 목 쉬는 제가요?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이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최상의 상태도 관리를 합니다. 아침부터. 그러나 이영표 씨가 목이 사실 뭐 아무 뭐 담배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, 술도 안 마셔요. 근데 왜 혼자 막 뭐 목이 쉬고 가래가 끓고 예? 그래서 경기 중에 삼촌.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. 캐나다에 살다가 이제 가끔 한국 오니까 미세먼지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좀 살기 힘들다고 좀 디스하시는 거예요? 예? 목은 온전히 저의 잘못입니다. 근데 뭐 중계 중에 가래가 끓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